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1차 시험 합격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진행할 부분은 여러분들 이론 정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교재 224페이지 내용부터 이제 검토를 할 텐데요. 그 보시면 제 1장에 공동주택 관리의 개관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이렇게 함께 있다. 뭐,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보시면, 분양하고, 임대가 같이 있다고 얘기죠. 혼합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혼합주택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제 우리 이제 공동주택은 단지라고 하는 요 단지 구성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혼합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용어가 돼요. 우리 이제 주관식 문제를 푸실 텐데, 실제 혼합주택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우리는, 주택법에서 주택과 주택단지는 다르죠. 그죠? 단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 단지의 개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혼합주택단지.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우리 이제 주택에서 건축법령에서 이야기할 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때, 단독주택은 단다, 다공. 공동주택은 아연, 닭이.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자, 이 중에서 주택법령상의 단독주택은 단다다. 공동주택은 아연다가 해당이 되죠. 자, 요 두 가지. 이렇게는 이제 주택법령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의 공동주택이니까, 자, 아연다.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중에서 고르면 되니까 이제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그죠? 2번을 체크하시면 기억번에 연립주택과 D급번에 다세대. 요 이제 다세대. 이건 다세대. 이건 이제 다가구죠.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3번 문제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써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건축법령에 따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또 오피스텔 등이 그 종류 범위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이 있고, 주택법령에서 주택이 있고, 준주택이 있죠. 주택과 준주택은 어떻게 다르냐?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이건 and입니다. 준주택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 주택 외의 건축물이다. 건축물이죠. 건축물,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다 거주는 하는 겁니다. 그 종류는 뭐냐, 그러니까 아연다기가 있었다. 그 종류는 다생기누가 있었다기죠. 예. 다생기누.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주택 외의 건축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택 외의 건축물이 뭐예요? 그렇죠. 준주택입니다. 따라서 준주택, 예,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죠. 주택법령상 용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 외의 건축물. 또 나오네요. 그죠? 주택 외의 건축물. 요 주택 외의 건축물 하면 이제 준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도, 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몇 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을 말한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거죠. 미만. 300세대 미만.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준주택하고 300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죠. 주택법령상 용어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준주택이란 준주택은 주택 외 아까 계속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주택 외라고 하는 표현 주의하시면 되고 자, 2번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85제곱미터 이하죠. 일부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정리하시면 되고 세 번째 민영주택 민영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거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것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4번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300세대 미만이잖아요. 미만. 요거 또다시 이제 또 이하 이런 표현 쓰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이하 아니고 미만입니다. 따라서 정답지는 4번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5번 나왔어요. 공구. 공구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시작과 끝이 다르다. 시작은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착공이죠. 착공. 착공 신고하고 다 끝나고 나면 써도 돼요? 써도 됩니다. 사용해도 돼요? 예, 사용. 그걸 사용검사라 그러죠. 요 단계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공구라고 하죠. 그래서 포인트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에요. 6번은 이제 주택단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1번 문제 할 때 혼합주택과 혼합주택단지는 다르다. 이 단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주택법령상 주택단지에 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에 있어서의 그 포인트는 주택단지는 관리의 기본단이다. 그러니까 이 주택단지는 이렇게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부대 복리시설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구분이죠.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구분이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관리의 기본이 되니까 이 단지와 이 단지의 이제 구분이 되는 게 뭐냐.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철도 이런 게 있다. 그럼 진짜 이건 하나로 관리하기 어렵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1번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래서 1번에 철고자. 맞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거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도시계획 예정도래요. 세 번째. 자, 보행자 쭉 해서 도로법 일반 국도에 의해 이렇게 된 도로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주택 단지로 본다. 분리되어 있다 하면 이제 자동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보고요.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 분리. 그다음에 네 번째 20m 이상의 일반 도로. 이거는 예정 도로고 이건 일반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국토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무튼 이런 그 도로로서 4m가 아니고 8m죠. 8m.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요건 이제 철 그러니까 이제 답은 5번 체크하시고 철고자 숫자는 20하고 8이죠. 28. 이렇게 해서 주택 단지는 정리를 하고 의미는 이렇게 하나의 관리 기본 단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죠. 7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이때 17회 때는 이게 이제 세대 구분형이 하나였었죠. 그래서 이제 지목을 안 하고 있는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경우 이렇게 문제 자체가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건축 행위, 그러니까 그 행여가 관련해서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시에 받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벽,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억번은 이제 옳게 표현되어 있는 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보면 기억번은 이제 옳게 표현되어 있죠. 자, 니은번 보시면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또 이제 하나가 이제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라.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디귿번 보시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주거 공간, 각각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의 3분의 1을 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거 전용 면적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디귿번인데요. 이 전체, 그러니까 이 구분되어 있는 주택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는 등이 아니라 넘지 아니하는 등,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요거를 그냥 넘는 등 이렇게 표현해서 디귿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 쭉 보시면 이제 5번, 예, 5번, 예, 5번이 디귿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5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문제를 보시면 8번 아주 이제 기본이 되는 문제인데요. 의무 관리 대상을 물어봤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 의무 관리 대상, 우리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있다.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고 있다. 지역 난방을 하고 있다.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로 되어 있다. 이게 수상복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50세대 플러스 승중지동에 해당하거나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억번, 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해당하는 것과 틀린 것 이렇게 보면 기억번 보시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그럼 300세대 이상이어야 되는데 400세대, 그러니까 기억번은 여기 해당이 되죠. 니은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150세대 이상이어야 되는데 120세대, 이건 아니죠. 니은번. 자, 디귿번 보시면 중앙집중식이다. 그러면 150이 넘어야 되는데 120, 이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의 시설 동일건축물, 그럼 150세대 넘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0세대예요. 아,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되네요. 옳게 표현되어 있는 건 기억번하고 리을번. 이거는 이제 우리 선택지문에서는 3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9번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할 때 9번 문제에서 보시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경우는 몇 세대 이상이냐라고 할 때, 그렇죠, 150세대 이상이죠. 따라서 요 9번 문제는 150,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아주 기본이 되는 의무관리 대상과 관련된 문제 구성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보시도록 하죠.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잘 물어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업자, 이제부터 관리하면 이제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해서 업자가 이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게 되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이 등록 말소와 관련해서 반드시 등록을 말소시키는 사유가 있죠. 반드시 말소시키는 사유, 그 말소 사유, 반드시 등록을 말소시키는 사유가 초대거정입니다. 초대거정.
이걸 이제 절, 그래, 초대 거절 당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초라고 하는 부분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 예. 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그리고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정은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요렇게가,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죠.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경우,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네, 기억본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부정한 거짓, 이게 이제 거짓 부정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예,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사유고, 그 다음에 관리 방법 업무 내용 관리한 경우 이제 영업정지 사유고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리책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고의 과실로 잘못하여 입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것도 영업정지 사유죠. 자, 미음본 보시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 기간에 통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니은번, 디귿번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리을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디귿 리을까지 그렇고 미음번이 그죠? 미음번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미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2번이고요.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초대 거정, 초대 거정을 이제 초대 거절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건 이제 많이 나왔어요. 11번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자, 등록 말소에서 정한 그 규정의 일부다. 안에 들어갈 용어 숫자를 써라. 그래서 등록 말소 사유가 초대 거절이 있는데, 그 중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한 거예요? 등록한 경우죠, 등록. 그리고, 최근 3년간 몇 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그래서, 11번은 등록 그리고 2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0번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니다. 12번. 12번 문제는 자 이렇게 주택관리업자가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할 때 기술력이 필요하죠. 기술 인력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술 인력은 주택관리사를 제외하고는 기능사 이상이에요. 기능사 이상인데, 요거 전기 분야만 전기 분야는 반드시 산업기사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기사, 그러니까 기술 인력 체계가 기능사, 뭐 산업기사 또 뭐 기사, 뭐 요거는 기능장. 또 뭐 기술사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술 인력은 기능사 이상이라는 거죠. 기능사 이상인데 전기 분야만 산업 기사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의 전기 분야는 전 기능사가 아니고 전기 산업 기사 1인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1번하고 4번을 보시면 요건 이제 3번, 요건 이제 답은 이제 체크가 됐고요, 정답은. 근데 1번하고, 거기 있는 4번을 보시면 이게 다 연료 사용기기 취급이에요. 연료 사용기기 취급. 사용기기 취급과 관련해서는 1번에서는 산업기사지만, 열관리 산업기사, 그죠? 열관리 산업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번에서는 보일러 기능사잖아요. 그러니까 요 보일러 기능사와 열관리 산업기사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산업기사가 필요한 건 아니죠. 연료 사용기기는. 근데 열관리 산업기사도 되고 보일러 기능사도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산업기사만 되는 거는 전기 분야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13번 보시면 주택관리업과 관련된 규정에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관리업의 주택관리업 등록에 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처분 1, 1개월 전까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누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1일당 얼마를 부과하느냐. 이제 이 얘기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등록했다가 이런 사유든 아니면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든 어떤 사유에 해당해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일단 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럼 1개월 전까지 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처분이니까 주택관리업자 선택을 한 건 누구냐. 입주자 대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일단 알려줘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에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과징금, 이제 그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과징금 할 수 있거든요. 예, 과징금은,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90일이다, 뭐, 2개월이다, 그럼 뭐, 60일이다, 뭐, 가령, 1개월은 30일로 보니까, 그러면 60일 곱하기 3만원 합니다. 그러니까 1일 곱하기 3만원으로 해요. 과징금은.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쓰셔야 되는데, 13번 문제 이제 쓰셔야 되는데, 잘 이제 이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쓸 때, 물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약자로 쓰면 당연히 안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몇 만원으로 한다라고 할 때, 요거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쓰실 때, 이렇게 한글 쓰지 마시고 아라비아 숫자로 쓰십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쓰시고 그리고 이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를 할 때 이제 3, 뭐 지금처럼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있고 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 이렇게 이제 1천만 원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1천. 그러니까 500만 원은 이렇게 쓰고 만 원은 이제 보기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1천만 원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1천을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면 이게 이제 콤마인지 점인지 또 아니면 만 천을 쓴 건지 이렇게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콤마를 찍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우리 말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일반적인 숫자 표기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1천이 나왔다. 그러면 1천만 원 이렇게 쓰는 걸 틀리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요걸 쓰실 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 천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1천이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쓰고, 500은 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숫자로 쓰지, 한글로 쓰지 않아요. 500만 원은 이제 500. 근데 여기는 콤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콤마를 가급적 찍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리고 숫자를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자, 지금 이제 문제를 가만 보시면 이제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수가 나왔고 여기는 이제 주택임대업의 등록 말수가 나와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말수. 근데 주택관리업이나 주택 임대관리업이나 이 등록을 시장 등에게 하고 그 시장 등이 등록도 말소를 하는데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경우는 주택관리업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10번 문제나 11번 문제하고 같아요. 주택 임대관리업이나 주택 관리, 그러니까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되겠죠. 또 주택 관리업자의 등록 말소는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경우는 같다. 이 둘은 같다. 그럼 뭐였어요? 초, 대, 거, 절. 그죠? 추대거정.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럼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라 이제 그 얘기예요. 1번 보시면 등록 기준에 미달했다. 이건 반드시 말소하는 경우는 아니고 그러면 1번은 아니고 자 2번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이건 이제 영업 정지 사유 이것도 아니고 3번 보시면
12월 30일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고, 4번 보시면, 자료제출 명령, 이것도 다 영업정지입니다. 5번 보시면, 최근 3년간, 여기 이제 요 초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해서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과한 경우니까 이 5번이 해당이 되죠.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주택임대관리업자하고 주택관리업자하고 똑같다. 똑같다. 예, 요즘 예, 유념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관리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자, 이렇게 돼 있고,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 기준과 같다.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3차 행정처분 기준은 뭐냐? 주관식. 예, 또 하나 있죠.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2차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는 우리 이제 이론을 하면서도 머리글자로 정리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은 이렇게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지금 문제는 내용을 써라 행정처분이라고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이건지 이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거냐 이거냐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히 또 자격정지의 경우는 이 자격정지가 1차냐 2차냐 3차냐에 따라서 또 개월수가 또 달라지니까 자격정지 몇 개월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은 쓰셔야 됩니다. 자격정지 몇 개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정지 사유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기억을 했잖아요. 차수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위반을 했을 때 고금 제거 중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요 고는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고 중은 중과실로 입자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건 업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죠. 금품 수수. 이건 자료 제출을 위반한 경우고 이거는 조사나 이런 것들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경미한 건 자료 제출 안 했다고 자격정지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제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1차가 경고입니다. 경고. 자, 그리고 이 자료 제출과 거부도 사실 들여다보면 제출을 안 한 것과 거부한 것은 이 거부한 것이 더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제일 약한 거 1개월. 그러면 두 번 하면 2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 하면 아니라 이렇게 반복이 되면 처음에 경고 1개월 2개월. 요거는 1개월보단 강하니까 요건 2개월. 고의로 한 거. 그리고 두 배는 4개월인데 4개월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개월을 줍니다. 그 다음에 고의하고 중과실에 비교를 해보면 중과실이 고의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3개월이 되고, 요게 6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의와 금품수수는 같이 보죠. 이게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고리대금업자를 제거하는 중이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암기를 했던 거라서. 그래서 이 고금은 같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두 배는 12개월. 요거는 이제 1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거 이제 규정이 없죠. 두 배니까 6개월. 요거는 12개월은 이쪽에 해당되니까 한 번 더 6개월을 합니다.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주관식이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보호를 위하여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네요. 그 보고 제출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2차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게 3차 안 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과실로 2차. 중과실로 2차.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럼 순서대로 써야 돼요.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의 답을 쓰실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15번 문제의 답을 쓰실 때 자, 15번의 답 첫 번째를 쓰실 때 2개월이죠. 근데 2개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정지 2개월이에요. 행정처분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게 자격 취소냐 자격 정지냐 뭐 2개월이냐. 그러면 자격 정지 2개월이다. 이렇게. 또 여기는 6개월인데 뭐 6개월이요? 자격 정지 6개월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이제 맞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도 이 내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2개월, 6개월 쓰신 분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답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주관식은 뭘로 물어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 정지 2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관리 주체의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각각 쓰시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계약 기간이 만료된 주택 관리 업자를 다시 공동 주택 관리 주체로 선정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재선정, 이제 수의 계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일정 절차에 따라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 주민들이 일정 찬성을 해야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수의계약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얼마만큼 찬성하느냐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얼마가 반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입자 대표의 이제 의결로 이렇게 찬성 의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이 이제 같이 이제 같은 맥락이 정리가 되는데 우리 문제 이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고.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 이제 현행 법령상 이제 수의 계약이라고 하고, 문제 풀이 당시, 그러니까 문제 출제 당시에는 재계약이라는 형태, 다시 계약하는 형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단 의미는 같은 걸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입찰 참가 제한, 요 문제는 아니지만, 요 관련된 문제를 입찰 참가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계약, 수의 계약을 하려면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 그 긍정적인 반응을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 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의 경우는 이거는 그냥 입주자 등 과반수가 이렇게 찬성을 하면. 참가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면 이제 그 사업자든 주택관리업자든 하는 곳에다 의견을 피력하면 입자 대표에 한다 그러면 입자 대표에 이야기하면 입찰 참가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문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그러면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절차, 전체적인 절차를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관리 규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관리 규약, 요 관리 규약은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 또는 관리 규약 이렇게 표현하고, 요
공동주택 관리계약 혹은 관리계약을 모두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자, 하고 입자 등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10분의 1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10분의 1이라는 분수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이걸 누가 봐도 10분의 1, 10분의 1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10분의 1을 이렇게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1110 같기도 하고 뭐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확한 10분의 1 이렇게 이제 정확히 표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시면 과징금 부과 납부와 관련된 이야기, 뭐 이쪽 문제에서 보시면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입자 대표에 알리고 1개월 전에 알리고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과징금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부과가 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7번이요. 주택 공동주택 관리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에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써라 이렇게 돼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에게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내리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업정지를 내려주게 되는데 그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영업정지는 그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어쨌든 과징금 통지를 받으면 1일에 3만 원이라 그랬어요. 7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천재지변이 있다,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면 그것이 이제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대로 보면 반대로 되나? 예. 납부를 30일 이내 하고 천재지변이 있다 그러면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0, 7 순서대로 쓰시면 되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문제를 보시면 지금까지가 이제 주택을 구분하는 문제하고 주로 나온 문제가 이제 주택관리업자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관리업자는 특히 이제 나오는 부분이 주택관리업자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요겁니다. 요 초대거죠. 요거하고 또 과징금, 그죠? 과징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좀 이제 그 이제 이 단원에서 좀 더 이제 나가는 부분은 이제 이 주택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관리 주체나 또 관리 방법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또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과 관련된 문제 이러한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